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오랜만에 아주 통쾌하고 즐거우셨죠. 8년 만에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 기아가 한국 시리즈 11번째 우승이라는 신화를 이뤘습니다. 오늘 KBC 8시 뉴스는 기아 우승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봐도 봐도 질리지 않고 신나는 승리의 순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계속된 찬스에 타석에 이범호. 변화구 잘 말렸습니다. 좌측 탑장! 넘어갔습니다. 말로운다 이범호. 그랜드슬램을 기록합니다. 6대 초 기아의 공격, 원아웃 이후에 타석에 김민식. 툭 갖다 맞췄습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가는 페어볼. 김선빈. 변화구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 빠져나갑니다. 들어왔습니다. 스코어 6대0. 한 점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즈. 김선빈의 1타점 적시타. 두 번째 투수 함덕주. 타석에 이명기. 이명기 밀어 때렸습니다. 3루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홈승부. 공 뒤로 빠졌습니다. 홈베이스를 터치하면서 스코어 7대0. 기아 타이거즈가 경기를 끝내기 위해 2차전 완봉승의 주인공 양현종 투수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선두타자 김재환을 볼넷으로 출루시키는 양현종. 그리고 타석의 조수행. 배트를 내렸습니다. 3루수 김주영이 잡아서 1루 볼이 빠집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오늘의 승부. 허경민을 거르면서 비어있는 1루를 채웁니다. 원아웃 주자 말루. 타석의 박세혁. 몸쪽 공 타격. 내야에 뜬 타구 유격수가 처리합니다. 때렸습니다. 높게 뜹니다. 포수 김민식 선수가 이 타구를 처리합니다. 쓰렷 병수 종료. 7대6으로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합니다. 2017 타이어뱅크 KBO 리그 우승팀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시리즈 전적 4승 1패. 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기아 타이거즈. 잠실 경기장을 붉게 만드는 기아 타이거즈의 팬들과 함께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다시 봐도 정말 짜릿한 승리의 순간입니다. 첫 경기를 내준 뒤 파죽의 4연승으로 우승을 이뤄냈지만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취재한 정경원 기자가 우승하기까지의 경기를 분석해드립니다. 1차전까지만 해도 전망은 어두웠습니다. 선발 헥터가 5점이나 실점하면서 3대5로 경기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이 72%나 돼 우승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2차전에서 에이스 양현종이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9이닝 동안 안타를 4개만 허용하며 타오르던 두산 방망이를 잠재웠습니다. 한국 시리즈 10번째 완봉승이자 사상 첫 1대0 완봉승이라는 대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은 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팀이 이기는 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만으로도 좀 기분 좋습니다. 양현종의 완봉승으로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투수들은 마음껏 자신의 공을 던졌습니다. They were very aggressive. They were swinging early and often. So it definitely helped to keep my pitch count down throughout most of the game. But yeah, I just wanted to stay as aggressive as possible and try and match that intensity for them. 타선도 화답했습니다. 침묵하던 타자들은 점차 타격감을 되찾으며 점수를 합작해냈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인 줄 알았고요. 정말 제가 1, 2차전 때 못했던 게 좀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좀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전. 7대0에서 7대6까지 무섭게 추격하는 두산을 저지하기 위해 9회 말 다시 양현종이 나섰습니다. 3루수 김주형의 실책과 이어진 볼넷으로 만들어진 말루 상황. 양현종은 두산의 박세혁과 김재호를 뜬공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결국 기아 타이거즈는 첫 경기를 내준 뒤 파죽의 4연승으로 통산 11번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아 타이거즈가 8년 만에 11번째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취재 기자는 구단 측의 화끈한 투자와 과감한 트레이드의 결과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기태 감독의 탁월한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동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아는 11번째 우승을 위해 지난 겨울 화끈한 투자에 나섰습니다. 100억 원을 투자해 FA 최대어로 꼽힌 최영우를 영입하면서 확실한 4번 타자를 얻었습니다. 나지완과는 40억 원의 도장을 찍었고 에이스 양현종과는 1년 연봉 22억 5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9억 원을 투자한 외국인 선수 영입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헥터 노웨시는 20승, 패틴 9승, 버나디나는 시즌 타율 3할 2푼에 한국 시리즈 5할 2푼 6리에 7타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버나디나의 한국 야구의 빠른 적응력 그리고 패틴 선수의 본인이 갖고 있는 구단의 코칭 스태프의 믿음에 대한 이런 보답, 그것이 가장 큰 그 힘이었고. 시즌 중에도 기아는 트레이드를 통해 끊임없이 약점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개막 직후 SK와 진행한 4대4 트레이드에서 주전 포수 김민식과 톱타자 이명기를 얻었습니다. 시즌 막바지 넥센과의 트레이드로 영입한 김세현은 부실한 기아의 뒷문을 지켰습니다. 여기에 군에서 복귀한 김선빈은 수위타자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안치홍도 3할 1푼 6리에 홈런 21개로 2년의 기다림에 화답했습니다. 김기태 감독의 리더십도 빛을 냈습니다. 선수에 대한 굳은 믿음,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동행 리더십이 결실을 가져왔다는 평가입니다. 기아의 한국 시리즈 통산 11번째 우승은 철저한 준비와 기다림, 그리고 감독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구단 측과 감독, 선수들만의 노력으로 우승을 해낸 것일까요?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우승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팀의 10번째 선수, 바로 열혈 팬들이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보도에 최선길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1차전과 2차전,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한마음으로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했습니다. 8년 만에 온 한국 시리즈, 꼭 우승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목이 터져라 함성을 외쳤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시내 곳곳의 음식점과 술집에서 중계방송을 보며 응원에 나섰습니다. 저희 직장 동료들이랑 오늘 왔는데 오늘 기아 응원하러 왔고요. 오늘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면서 꼭 오늘 기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아 화이팅! 화이팅! 원정 경기에 나선 3차전부터 거리 응원전이 펼쳐진 광주시청 앞 광장은 흥분과 열기의 도가니였습니다. 마지막 5차전. 쌀쌀한 밤에도 광장은 팬들의 열기로 뜨거웠고 마침내 우승이 확정된 순간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아 없으면은 못 사는 거예요.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애기 배 불러가지고 다니는데 지금까지는 기아가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기아 타이거즈 엄청 오랜만에 한국 시리즈 1등으로 와서 우승까지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8년 만에 달성한 기아 타이거즈의 11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은 뜨거운 응원을 보낸 팀의 10번째 선수, 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